여러분, 요새 맨키로 무시가 어마무시하게 쌀 때는 요래가 슥슥 비비가 무면 무시무시하게 맛있습니다. 먼저 무시를 단맛이 많은 초록 부분으로 대략 200g을 준비합니다. 요마 요거는 깨끗하게 씻어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기호에 따라 필로를 껍다구로 삐끼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께는 대략 1cm 이하로 썰어주이소. 저는 씹는 감을 살리려고 좀에 두껍게 썰었는데 얄부리한 식감을 즐기시려면 0.5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길이 방향도 두께랑 맞춰가 좀에 일정하게 썰어주시고 어묵을 80g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는 한 장에 80g 정도가 되고 낭창낭창하게 얄부리한 거는 두 장 정도가 돼줘야 80g이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어묵을 길이는 무시랑 비슷하게 썰어주시고 두께는 2-3mm 정도로 썰어주이소. 그러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재료를 썰다 한 개 쪼서 묶기를 해준 다음에 무시를 볼에다 담아줍니다. 이제 이었다가 고소금 반스푼, 7g, 설탕 3분의 1스푼, 3g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가 중간에 한 번씩 디비 감으면서 40분 정도를 절여주고 양념장, 제, 조,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2g, 설탕 3분의 1스푼, 3g, 통깨 3분의 1스푼, 1g, 멸치액젓 1스푼, 8g, 식초 1스푼, 8g, 진간장 반스푼, 4g, 물엿 반스푼, 5g, 간마늘 4분의 1스푼, 5g, 마요네즈를 살짝만 짜가 반스푼, 7g, 고추장 1스푼, 30g, 참기름 1스푼, 5g을 부어가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 그러고 나서 절여진 무시에다가 물을 부어가 가볍게 한두 차례 씻어주시고 씻은 물을 따라가 버린 다음에 물기를 짜줍니다. 얼마만큼 짜야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지. 그리고 어묵을 그릇에 담아가 접시 한 장 덮어도 그만 안 덮어도 그만 우리 집 만능 일꾼한테로 데리고 가가 야야 임마 이거 뜨거운 맛 좀 삐주라 극하면서 한 30초만 뺑뺑이를 돌려준 다음에 양념에다 물기를 짠 무시를 던지놓고 뜨실가는 어묵을 부어준 다음에 양념에 골고루 잘 무치죽으로 섞어주이소. 잘 섞었으면 아들을 양옆으로 쪼매 밀어가 중간을 쪼매 벌기주고 그었다가 밥 쪼매 많은 한 공기 400g을 부어줍니다. 다들 밥 비빔을 때 1인분은 이 정도씩 비빔 먹는다 아닙니까? 맞지? 참고로 햇반 한 개가 200에서 21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비빔물 때는 다들 이 정도를 1인분으로 드신다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골고루 잘 섞어가면서 비비가 요래요래 맛깔난 자태를 한번 구경해주고 그냥 무도 맛있지만 맹긴 꾸버가 싸가무면 좀에도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식가라면 두 분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